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수출 주력 품목의 중국 시장 내 입지가 약화되고 있어 경쟁력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기초 화장품의 경우 한국산은 중국 수입 시장에서 일본, 프랑스에 이어 3위에 머물렀으며 1위인 일본과는 5.5%포인트의 시장 점유율 격차를 보였습니다. 한국산 라면은 중국 수입 시장에서 64.3%의 점유율로 절대적 우위를 자랑하고 있으나 수입 증가율은 1%를 밑돈 수준이었습니다. 코트라는 한국 상품이 중국 시장 내 위치가 애매하고 브랜드 파워가 약하다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